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엔데믹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간 코로나19로 떨어져 지낸 가족, 친지들과 함께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과 취약계층은 상대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또한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